안녕하세요. 오늘은 울음꽃차를 만들려고 울음꽃을 따러 왔어요. 울음꽃 향기가 마치 우리 어머니들이 마르시던 백내음 같은 향이 납니다. 울음꽃 향기가 온통 산으로 퍼져 있는 듯 향기롭습니다. 어쩜 이렇게 향기가 좋은지 이 향기 안에 머물고 싶은 마음입니다. 으름덩굴 효능은 자막으로 할게요. 에프점의 가장 낮은 온도에 팬에 찜기 올리고 찜기 위에 면보를 깔고 꽃을 가지런히 올려줍니다. 으름덩굴의 꽃은 풍선 모양으로 부풀어 있기 때문에 유념은 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꽃 모양이 잡힐 때까지 그대로 둡니다. 어느 정도 수분이 빠져 꽃 모양이 잡혔으면 꽃을 뒤집어 줍니다. 꽃에 수분이 거의 빠져 까슬까슬해졌습니다. 이제 덮금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덮금과 식힘은 사이만 할게요. 울음꽃의 줄기가 길어서 꽃이 떨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서 덮금을 합니다. 덮금과 식힘을 4회 반복했습니다. 수분 체크합니다. 찜기 위에 면보 올리고 면보 위에 꽃을 올리고 뚜껑을 닫고 1단에서 2단까지 수분이 올라오면 닦아내기 반복합니다. 2단에서 5분 동안 기다려도 수분이 올라오지 않으면 수분 체크 마무리합니다. 향매김 합니다. 팬 온도 F점의 가장 낮은 점에서 30분 동안 그대로 둡니다.